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하고 수출과 투자, 고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상원은 빠르면 새해 초부터 탄핵 심판을 진행할 예정인데 자 이런 가운데 내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당선을 예상하는 미국의 주식 투자자들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5주 연속 오름세를 보입니다. 시장에선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다음 주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 발표에 관심이 쏠립니다. 12·16 부동산 정책 이후 전셋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과열된 집값을 잡으려고 꺼내든 부동산 대책이 전세 수요에 기름을 붓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를 제시했습니다. 내년엔 세계 경제가 개선되고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서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란 전망인데요.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 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 정책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가 2.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성장률을 2%로 예측한 정부는 내년에는 투자와 내수 활성화 등 정책 효과가 더해져 소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내년 수출 증가율은 3%로 내다봤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올해 감소세를 벗어날 것이란 판단입니다. 세계 교역이 회복되고 있고 반도체 수출 역시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 역시 올해 6.4% 감소해서 내년 2.5% 증가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올해보다 소폭 늘어난 59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도 각각 2.1%, 5.2%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역대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내년 1%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취업자는 25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용률은 올해보다 개선된 67.1%, 실업률도 올해보다 낮은 3.7%로 예측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 SOC에 23조 원을 투자해 경제활력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실시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본격 착수합니다. 정부는 우선 6조 원 규모의 광역교통망 확충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주거복지 로드맵에 내년 착공 예정분인 8만 2천 가구 중 1만 가구는 예정보다 3개월에서 7개월 정도 앞당겨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편성된 512조 원 예산을 상반기 중으로 62%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제 활력을 되찾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는 겁니다. 연구 개발 등 공모 사업과 일자리, 사회 간접 자본 사업 등 유형별로 필요한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내년 1분기부터 집행이 가능토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지방 예산도 설립 전 예산 사용 제도를 활용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는데 트럼프가 내년 대선에서 재당선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주식 투자자들은 더 늘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블룸버그는 이 같은 내용의 12월 RBC 설문조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RBC의 12월 설문에 따르면 119명 응답자의 76%가 내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재당선을 예상한 응답자 비중은 9월 조사의 66%보다도 올랐습니다. 반면 민주당 대선 후보가 승리할 것이란 응답자 비중은 9월 34%에서 12월 24%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12월 설문의 응답자 3분의 2는 트럼프의 재당선이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역대급 대책으로 시장이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강남권이 오름세를 이끌며 2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오름폭도 전주보다 커졌는데 정부의 12·16 대책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있을 가격 동향 발표에도 미리 관심이 쏠린다고 합니다. 유민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 올랐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 후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던 전주보다 오름폭을 키웠고 상승세는 25주 연속 이어졌습니다. 강남 4구는 0.33% 뛰었는데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개발 호재가 일대 집값을 밀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양천구입니다. 0.61%나 올랐는데 곳곳에서 속도를 내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게 한국감정원의 설명입니다. 경기 일부 지역도 집값이 들썩댔습니다. 용인 수지가 0.91% 뛰었고 갭 투자자들이 몰렸던 수원 영통도 0.73% 올랐습니다. 이번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묶인 과천도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이번 주 통계는 12·16 부동산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발표된 조사 결과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로서 12월 16일 오후에 발표된 대책의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권과 마포 등에서 호가를 수천만 원씩 낮춘 매물이 등장하고 있어 다음 주 발표될 가격 동향 조사에 관심이 몰립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온 지 사흘 만에 서울 주요 지역에서 몸값을 수천만 원씩 내린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구 압구정동에선 2,500만 원을 내렸고 성동구 옥수동에선 3,500만 원이 빠진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3차 아파트. 어제 23억 3천만 원짜리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를 확인해보니 같은 면적 같은 층이 이달 9일 23억 5,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2·16 종합대책이 나온 이틀 만에 2,500만 원 내린 매물이 나온 겁니다. 같은 날 성동구에선 레미안 옥수 리버젠이 11억 5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이평형은 이달 7일 11억 8,500만 원에 거래됐지만 3,500만 원 내린 겁니다. 여전히 많은 단지에선 종합대책 발표 전 호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에선 이처럼 몸값을 낮추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반면 대책 발표 전보다 되레 집값을 올린 곳도 있습니다. 용산구 이촌동 한강대유 아파트는 지난주 13억 5천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어제 확인된 매물은 14억. 집주인들이 5천만 원 올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갭 투자 매물이나 다주택자 매물이 호가를 낮춰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번 대책 효과는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갭 투자를 했거나 2주택 집주인을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기 전에 서둘러 몸값을 낮춰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12·16 부동산 정책 이후 주택매매 시장은 거래가 멈췄습니다. 대출이 막혔기 때문에 당장은 거래가 줄어들며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인데요. 반면에 전셋값은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과열된 집값을 잡으려고 꺼내든 부동산 대책의 불똥이 전세시장으로 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0월 초 5억에서 5억 7,500만 원 선이었던 전용 84제곱미터 전세 시세가 이달 들어 5억 5천만 원에서 6억 2,500만 원 선으로 올라왔습니다. 마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10월 초 5억 6천만 원에서 6억 4천만 원 선이었던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전용 59제곱미터의 전세 시세는 이달 들어 6억에서 6억 8천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자사고 특목고 폐지 발표 이후 학군 인기 지역인 강남구와 양천구 등은 그나마 전세 매물도 없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직전 일주일보다 0.14% 올라 2015년 12월 셋째 주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전세 수요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양도소득세나 9억 원 초과의 그 여신의 기준이 대부분 실거주를 목적으로 해야 그 절세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움직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잉여 주택이 임대차 불량으로 나오는 현상들이 쉽지 않아지고 지난달 서울 전세 수급 지수는 150.7까지 올라왔습니다. 기준인 100이 넘으면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건데 150까지 치솟은 건 2016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가 늘어난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꺼낸 보유세 카드가 전세난 심화라는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내년 자동차 보험료가 3.8% 정도 오를 전망입니다. 손해보험회사들과 금융당국은 최근 3.8%가량으로 자동차 보험료 인상 수준에 대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험사들은 최근 손해율이 너무 높아져 적어도 5%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는데 당국은 앞으로 추진할 제도 개선의 효과를 고려해 이보다 낮은 인상률을 제시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야기한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의 사고 부담금 인상과 이륜차 보험의 본인 부담금 신설 등입니다. 저비용 항공사 국내 1위 제주항공이 경영난에 빠져있던 이스타항공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날 제주항공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는데 추가 자금 투입 부담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제주항공이 본격 이스타항공의 경영권 인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전날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주식 매매 계약 양해 각서를 맺고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 외 2인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 51.17%를 695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제주항공 주가는 전날 장중 최고 25.05% 상승했다. 7.57% 오른 27,7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 강세를 보였지만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항공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이스타항공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항공이 1,7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등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제주항공이 보유한 3분기 말 별도 기준 현금성 자산은 3,200억 원에 달해 이스타항공 인수에 따른 자금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대신증권은 제주항공에 대해 이스타항공 인수는 중장기적으로 잘한 선택이라며 기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중국 노선 점유율 확대와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항공의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전국 공항 기준 LCC 내 국제선 점유율은 제주항공이 1위, 이스타항공이 4위로 양사 합산 점유율은 11.6%가 돼 점유율 5.2%로 2위에 오른 티웨이 항공과 격차를 벌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LCC가 주로 운항하는 단거리 노선 시장은 장거리보다 규모의 경제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제주항공의 몸집 키우기는 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중국 동북부 헤이룽장성 무어시의 한 시장 상인이 뽕뽕 얼어붙은 과일로 나무 기둥에 못을 박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배와 감, 산사나무와 같은 과일들이 추운 야외에서 단단하게 바위가 된 겁니다. 도로도 꽁꽁 얼어붙어 자동차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은 뜨거운 물을 공기 중에 날려 즉시 얼음 결정체를 만드는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극한 추위가 관광객들에게는 얼음과 눈의 세계를 경험하는 특별한 기회가 된 셈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한 주유소, 복면을 한 강도가 후추 스프레이를 뿌려 직원을 쫓아낸 뒤 현금을 찾아 가게를 뒤집니다. 이때 한 여직원이 달려들어오자 강도는 또다시 후추 스프레이로 직원을 위협합니다. CCTV 화면에는 당황한 강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스프레이를 살포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여직원은 CCTV 화면에서 사라지더니 대걸레를 들고 나타나 강도와 싸워 가게를 지켜냈습니다. 이 지역 경찰은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용의자 수배에 들어갔습니다. 볼리비아 사법당국이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볼리비아 임시정부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봉쇄 시위를 선동했다며 그를 테러와 선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볼리비아 첫 원주민 대통령으로 취임해 14년 가까이 집권했던 좌파 지도자 모랄레스는 사선 연임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일면서 지난달 물러났습니다. 그는 멕시코를 거쳐 현재 아르헨티나에 망명 중입니다. 모랄레스 퇴진 이후 볼리비아에선 원주민을 중심으로 한 모랄레스 지지자들의 격렬한 시위가 벌어져 사상자가 속출하고 시위대의 도로 봉쇄로 극심한 연료난 등도 야기된 바 있습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 A가 인종차별 근절 캠페인을 펼친다면서 원숭이 그림을 사용하다 거센 비난이 일자 결국 회장이 나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루이지 데 시에르보 세리에 A 회장은 성명을 통해 부적절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불과 며칠 전 원숭이 그림이 논란이 됐을 때 보인 반응과는 상반되는 입장입니다. 당시 시에르보 회장은 그림에는 페어플레이와 관용정신이 반영됐으므로 우리는 본부에 그 그림을 계속 걸어둘 것이라며 원숭이 그림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앞서 세리에이는 밀라노에 있는 본부 건물에 인종차별 철폐 캠페인 공간을 만들고 원숭이를 묘사한 그림 3점을 걸었습니다. 이탈리아와 미국이 합작해 만든 글로벌 자동차 기업 피아트 크라이슬러, FCA와 프랑스의 푸조 등을 보유한 PSA그룹이 합병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자동차 판매량을 기준으로 세계 4위의 자동차 그룹이 탄생했습니다. 도요타와 폭스바겐, 르노니산 얼라이언스에 이어 생산규모 약 870만 대, 수익은 약 22조 원 규모의 새로운 공용 자동차 그룹이 되는 겁니다. FCA는 닷지, 램, 지프 등을, PSA는 푸조와 시트로엥, 복수홀 등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 절차는 최장 15개월 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며 양사 주주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새 기업의 모회사는 네덜란드에 들어설 예정이고 두 자동차 회사의 합병 계획은 지난 10월 말 시장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중국 정부가 독일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급자 선정에 화웨이를 포함시키라는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현재 시간으로 18일 독일 하원에 출석해 중국이 독일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중국 당국의 압력에 관해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앞서 우펀 주독일 중국 대사가 독일 언론사가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독일이 5G에서 화웨이를 배제할 경우 그 결과는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이 자국의 최대 교육국인 중국을 달래려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40대를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6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런 인건비 보조 성격의 지원금 정책은 결국 나중에 정부 재정 없이도 사업주가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것인데요. 40대 고용 한파 속에 이 연발의 오줌누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